약발 방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맞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아니요. 들린다. 아니 꺼져. 뭘 꺼져요? 아, 네가 꺼져. 병신 장애인 짱짱이 새끼야. 아, 연진님. 아, 왜 이렇게 연진 욕설을. 연진님 근데 그 화나신 건 알겠는데 장애인 비하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코트님 방송이나 하세요. 그때 튕기셨잖아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코트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야심한 시간에 딱 많이 계시네요. 연진님. 욕을 조금 섹시하게 해줄 수 없나요? 코트 목소리 알아서 맞는데? 할게요. 코트가 네, 아닌 알아서 것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코트가 아닌데. 코트 맞음? 아, 그 제 우리 코트 성님 요즘 자주 보이시네. 예예예. 예, 예. 제가 요즘 토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성님 광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관상관이 고맙습니다. 네. 오토바이 타러 가세요. 자, 제 얘기 그만하시고 예. 한번 얘기해요. 일반 유저니까. 네. 일반 유저처럼 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퇴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코트 방송에 출연하네. 근데 코트님 그 혹시 며칠 전에 그 근양님이랑 좀 이렇게 싸우셨을 때 어떠셨나요? 답답하고 죽이고 싶었죠. 그분 약간. 네. 아 근데 저는 굳이 적을 만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냥 네. 뭐 사과도 제가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좀 인간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또 모토가 네. 예. 근데 그 장님께서 정신질환이 좀 심하셔가지고 많이 아프세요. 아, 그 없는 자리에서 사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네. 네네네. 연진님. 네. 연진님도 조금 이렇게 평화로워질 수 없을까요? 저 엄청 평화로운데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장애인 비하를 한다고요? 저 장애인 비하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요? 네. 단기 기억 상실증에 있으시구나. 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죠? 뭐 모르겠어요. 닉네임 저렇게 제 닉네임 이력 갖다가 복부됐네요. 저 사람 강퇴하시죠? 네. 연진님이 하셨네. 뭐냐 저거. 연진님. 저거 뭐죠라고 본인이 해놓고 연진님 약간 좀 정신 불안하세요? 아 코트 들어오니까 약간 좀 장애인 되는 아? 것 같아요. 아? 또 장애인 비하한다고요? 연진님, 연진님 해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얼굴 안 보인다지만 저 안 하시면 안 돼요? 인종 비하, 코트님한테 성별 비하, 깐 적 장애인 비하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연진님. 아니 저 코트님한테 얼굴 깐 적 있다고요? 연진님이 내일 당장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내일 당장 장애인 되면 어떨 거예요? 좋다면서요. 그렇게 있을 때 누군가가 장애인 비하하면 연진 기분 좋겠어요? 그쪽이 더 몸매 좋다면서요. 몸매요? 네. 무슨 몸매요? 엘리펀트 몸매. 몸매 뭔 소리예요 지금 그게? 아니요 아니요 방송이나 하세요.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네. 몇 명 보고 계시죠? 2,000명 좀 넘게 보고 있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새벽에 방송하네.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막 실시간 안 뜨냐? 코트님 지금 어디 맞아요?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어요? 아 예예. 예. 제가 그 저기 지금 옆에 신입 BJ분 한 분 데리고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네. 토크온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발이 또 뭐 좋다고 여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배우려고 견학학습 왔어요 옆에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나도 링크 좀. 옆에 계신 역행분이랑 잠깐 대화 좀 해보시겠어요? 맞네. 뭔가 직접 필드에 뛰어 들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전 투입시켜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그 토크온 맛 좀 살짝. 아 두리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실전 투입.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 소환 상담소 차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하이. 안녕하세요. 네 이빨 몇 개 없으세요? 아니, 이거지. 아, 이렇게 진짜 말해도 돼요? 아니 발음이 다 셋이네. 어쩔. 코트님 혹시 그 복지관에서 데려오셨나요? 복지관이야. 의미가 없네. 나이가 몇 개예요? 나이가 누가 몇 개냐 물어봐요. 내가 물어봐요. 저기 응? 그 옆에 있는 이 여비제이가요. 네. 이번 달에
18만 개를 받았어요, 별풍선을. 이야. 뭐 했는데요? 아이고, 대박. 뭐 했는데요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천만 원을 넘게 가져가는 거예요. 18만 개요? 아, 예, 산타오네. 예. 산타오죠. 저 창문 열고 뛰어내릴게요. 뛰어내려. 저도 그러면은 남자인데 탱크탑 입고 돌핀 팬티 입고 방송하면 되나요? 싹 가는. 바로 켜. 별풍선 쏴줄게. 연진님. 네네. 연진님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저 성형외과 취업했어요. 성형외과에 뭐 코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아니요, 청소고요. 저분 보형물 제공사라고. 아, 실리콘이라든지 그니까 지금 얼굴에 들어간 여러 가지 보형물을 연골과 지방이랑 이런. 보통 이제 여자분들 이제 이마 약간 좀 봉긋하게 하려고 갑오징어 같은 거 많이 넣는데. 연진님. 네네. 연진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성형외과 취직하셨잖아요. 예. 내일은 안 나가세요? 뭐라고요? 오늘 화요일 출근 안 하시냐고요. 네. 아, 왜 출근 안 하시죠? 성형외과 다니신다는데 왜? 일 잘렸다. 연고를 다 써가지고. 저는 그 여자 옆에 예. 여자 비대분을 좀 가두세요. 쫄? 아니 안 쫄았는데요? 면? 안 쫄았는데요? 쫄았네. 그 오. 웃을 때 앞니가 너무 튀어나온 거 보기 싫어요. 아, 네. 표정 썩는다. 갑자기 인신공격. 아니 연진님은 본인의 외모를 까지 않고 남의 인신공격을 하시는 게 좀 주특기신가 봐요. 아, 코티님한테 깠다니까요? 아, 저한테 얼굴 깠다고요? 네, 저 어, 유튜브에 언제? 올라왔어요. 어? 영상? 뭐 어떤 영상이에요? 아, 연진님 제가 얼굴을 저 봤었구나. 저 잘 모르겠네요. 아, 여러분도 보신 적 있어요? 아, 진짜? 아니, 아니요. 그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아, 개인적으로요? 그때 제가 어떤 피드백을 드렸죠? 몸매 좋다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얼굴을 몸매가 좋다. 몸매가 좋다. 어, 옆에서 모기 소리 들리는데? 모기가 아니라? 모기가 한국말을 해요? 아, 모기 네. 맞아요. 근데 핏발로 갔으니까. 아우, 제가 잡아드렸어. 재미없네. 아까 관상가가 아 몸매 이쁘다는 얘기 들었었다. 관장 말고 연진님. 네. 그러면 출근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 6월 달부터 할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어. 네. 아 취직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병원에 취직을 했을 정도면 용모 단정은 필수일 텐데 용모 단정하신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그때 몸매 칭찬을 했는데 얼굴 칭찬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니 하셨어요. 얼굴도요? 제일 진짜? 많이 언급하신 게 몸매였거든요. 아 어, 진짜요? 공정네임. 근데 제일 많이 언급한 게 몸매였다. 네. 차돌이님 그 앵무새 짓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쪽지 그냥 차단하시면 될 텐데 그걸 굳이 그대로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신. 그 남의 뭐요? 말을 그 외부적인 왜 말하다가 끊으셔. 그 남의 그 외부적인 얘기를 갖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채팅창에 치지 말란 얘기죠. 눈치 없으니까. 다른 네. 사람도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니 방에 11명 있는데 너무 얘기한 사람이 많이 없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연진님이 방 관리 족같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보내드릴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네. 아 근데 연진님 이렇게 토큰에서 싸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남의 그 뭐 좀 그 안내 같은 거 토큰이랑 다른 거 아 정말 욕심 새끼 평소랑 토큰이랑 다르다고요? 아니 현생이랑 토크온이랑 다르다는 소리예요. 아 현생이랑. 네. 근데 토크온에서는 이렇게 갑주를 두르시고 이렇게 남들을 두드려 패시려고 하세요? 네 방장님 두드려 감사합니다. 아 나가세요 다시. 목소리 네. 존나 듣기 싫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평소에요? 예. 네. 평소에는. 아 근데 연진님 너무 그래요? 싸가지 없어요. 아, 좀 말투 좀 고쳐보면 안 돼요? 이렇게 싸가지 없게 행동을 해요? 원래 싸가지가 없는 편이에요. 아니 그러면 밖에서 오히려 가면을 쓴 거네요?
아니요, 지금은 싸가지 없게 태어나고 지금 개발하지 못한 새끼인데 병장님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할 때 신바 우리가 저렇게 말하면 강타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강타해드릴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연진씨 아 연진씨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어요?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원래 이렇다니까요? 아, 원래 이런 게 그 진짜 그 여자 종특 여자 종특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원래 이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잘하는 거예요. 아씨 강퇴할 때도 그냥 아씨바 이러면서 강퇴하는 거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걸로 푸시는 것 같은데? 화가 많네. 맞아요. 화가 왜 많이 쌓였을까? 많이 되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평소 이제 약간 좀 불만이 많이 쌓이신 것 같은데? 뭐 안 풀리는 일 있어요, 연진님? 아니요, 전혀요. 잘 풀려요? 네. 희한하네. 아니 옆에 이렇게 맑은 해맑은 여성분이 있고 아, 네. 모니터 너머에 연진이라는 아주 괴물 같은 씨발년이 있으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아, 이게 참 극과 극을 보는 듯한 느낌? 예. 안녕하세요. 병신 사람들 계속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말라니까요? 저는 언제나 토큰 들어올 때 저 따라오는 사람들은 사람 새끼 취급을 안 해요. 아우 잘하셨어요. 예. 아주 진짜 뭐 제가 화면에 피리 부는 사나이도 아니고 저 더러운 들쥐 새끼들 뛰어 지옥문 들어오는데 캐비로스 그 자체. 제가 오히려 진행하는데 방해되죠. 아 맞아요. 올바른 시청자라면은 방송을 봐야죠. 객석에서 왜 관객석에서 뛰어 올라올까요 무대 위로? 씨발남들이. 그 피성처럼.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자아 실현을 못한 개찐따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어디 가서 관심 받을 수 없으니까. 아 그래서 무슨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기? 연진님의 싸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 처음 묻으셔가지고 왜 또 저를 꼽게 만드세요? 아니 처음 묻는 게 아니라 연진이 말투를 조금만 상냥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아니 왈왈님한테 물어본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광장님은 그러면은 지금 이 방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냥요. 싸가지가 없네요. 시비 틀라고. 심심해서. 아 옆에 좀 아 연진이 근데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어차피 제가 이분을 뭐 보호해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토큰 돌아다닐 때 견학학습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발이 좋아질까 노래하는 코트처럼 그걸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옆에서 온 거거든요. 아 이미 글렀어요. 제가 이제 배우는 단계야. 이제 시작이야. 근데 굳이 이 똥손 속으로 들어와야 약간... 되나요? 아니 모자란 거 티 안 내도 돼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너는 모자라. 넌 싸가지도 없어. 괜히 모자란 게 말 한번 섞어보겠다고 발맞지 마시고 그 오른쪽 하단에 나가기 버튼 좀 눌러주세요. 우리 연진님 공격하지 마세요. 아 근데 그 연진 씨. 네. 연진 씨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연진 씨 얼굴이 더 이뻐요? 아니면 옆에 있는 이 친구 얼굴이 더 이뻐요? 제가 더 이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보니까 그 팔뚝살부터 일단 말자지 정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저 연진님. 아니 성형외과에서 일하신다는 분이 그게 말 본세가 뭐예요? 아 그 보톡스 좀 맞으라고 해주세요. 아니 듣고 계시죠? 홀스 피넛이라뇨. 홀스 피넛은 좀 심했네. 아니 항상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생각 좀 하고 말을 아니, 하라고. 홀스 쿡은 그 좀. 시발. 쿡은 심해. 똥파리가 똥 처먹는 소리 막 앵앵거리고 짐승보다 못하는 새끼가 입만 열면 왈왈거리는 진흙 수준 떨어지는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 정말. 저 찐텐 아닌데. 나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아 솔직히 연진 씨가 더 말빨이 좋은 것 같고 너는 좀 약간 내가 창피해 같은 BJ로서. 자, 옆에서 같은 얘기가 약간 랄랄님 거야. 랄랄님이 약간 이러잖아. 약간 좀 너무 같은 비주얼 좀 창피한데. 약간 그 잼민이랑 같은 친구인 것 같은데. 나이만 다르니까 다르네요. 예. 그 홀스 딕은 좀 심했네 그래도. 팔을 이렇게 하고 있지 말아봐. 힙팔 자꾸 팔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뭐 홀스 딕이라고 하는 거야. 예. 아 연진님 저한테 쪽지 보내신 거 맞아요? 저 안 보았는데요. 아 아니구나. 예. 아 연진님 그럼 저 얼굴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 어제 방송에서 공개 안 하니까. 이 친구한테도 아, 연진님 얼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요? 아,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언제 만났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네.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몇 달 전이라서요. 근데
근데 연진 존나 웃기다. 연진님. 네. 아니 이런 친구가 한 달에 지금 뭐 그냥 순수 저 수수료 다 떼고 1200만 원 가져가는데 연진 씨는 지금 병원에서 일할 게 아니라 BJ로 데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별로 저, 그러고 싶진 않네요. 저런 모자란 년도 한 달에 18만 개를 벗는데. 삐질래? 삼모니까 너 삐질래? 그 채팅창에 그 채팅창에 계속 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채팅을 또 보내? 인스타를 끝나보죠 인스타를. 아니요 그 영상 보다가 눈 돌렸어요 너무 좀 그래가지고 네.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요? 그래. 그래요? 이죽이죽 되네요. 그 뭐라고요? 고등학교는 졸업하셨어요? 고졸입니다. 아, 이 친구 한림예고 나왔어요. 그 말하는 수준 보면 IQ 그... 10도 안 되는 초등새끼 수준인데요? 너도 너가 나한테 말할 처지는 아닌데. 검정고시는 치셨나요? 수준 떨어지는 금붕어 새끼야. 야, 내가 금붕어 새끼 아니 욕기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낚시 바닷물에 뛰어들어 있지. 아니 여기가 세상이에요. 안경잡이가 뭐 마물새로 찰컹찰컹 해버리기 전에 싸우시라고요. 아 그래요? 결국 우라무탄. 네. 아 근데 저기 루리 씨. 네. 왜 이렇게 뒤지게 처먹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BJ라면은 저렇게 싸우는 일 없어요. 그래요? 왜 이 지랄만 있어? 저도 어디 가서 싸울 사람은 아니거든요. 넌 많이 싸웠잖아. 미안한데. 너 때문에 너 싸우는 거예요. 너 일진놀이 하고 있잖아. 나 24살 처먹고 20살한테 욕 처먹고 싶으세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입 밖으로 현실에서도 이렇게 못하지. 조용히 계셔주세요. 현실에서 못하니까 여기서 푸는 거 아니야? 그냥 걔 가짜는 드립 같은 개 쌉소리 들어가가지고 아가리를 터세요. 할 줄 아는 맞으니까. 건 없고 당 주문 같이 생겨서 금붕어 새끼보다 못한 새끼야. 방장이지. 응, 잘생긴 남자 이렇게 방장이니까 권한 없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남친구 하는 거 아니야? 저 남친 있는데요? 뭘 남친 있어? 너 포커 남친? 포커 남친? 너 여기서 남친구 하는 거잖아. 코트님이랑 나중에 방송 끄고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남친, 야한 맛이 있고 우리 나이 차이 10살 차이 나. 존나 웃겼던 게 아직까지도 난 뭐야 뭐 말다지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가슴이 저보다 아니 잠깐만 좋네요? 아니 여태 팔을 보고 그런 소리 나왔지. 팔에 아니 전두엽 존나 빠개져갖고 아니 그 어쩜 팔, 저런 생각을 팔 올리지 마세요. 겨털 그 가시박힌 거 보여요. 겨털이 보여? 너 눈이 현미경이야? 네. 아, 어떻게 아니 그 이길 생각하지 보다. 마시고 그냥 좀 조용히 짜져 계셔주세요. 저 코트님이랑 대화 좀 할게요. 아 그리고 다한증후군 뭐 다한증 걸린 그런 느낌인가? 다한증후군이라 존나. 아 이게 저기 연진 씨. 네네. 아 BJ 하세요. 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돈 버셔야죠. 이봐. 아니 근데 팩트인 게 말 팔뚝 보고 말. 진짜 어디 처음 생각을 하지? 아 나 진짜 씨발 솔직히 놀랬음. 아 연진 좀 리스펙트 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BJ 하자 나랑 합방할래? 아우 귀여운 척 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역겨워요. 미안해 나랑 합방하자 제발. 잘할 것 같아. 아 한 대 칠 것 같아 합방. 아 한 대 뭐 지죠? 아, 뭐가 그렇게 잘 나셨어요 진구하냐나. 같이 제로투 투자. 이래서 대한민국이 장발하다는 게 적당인 새끼야.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눈 같은 적당인 새끼들이랑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니까요. 아, 너무 창피하다. 아, 너무 창피하다. 말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 아가리에 똥내가니까. 아니 웃면서 풍기면서 노매거리면서 어깨 손 올리지 마세요. 뭔 제로투 드립이세요 씨발. 아니 같이 합방하자. 인터넷 방송에 그런 순간은 이제 저런 분들도 인터넷 방송인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너도 할래? 아 이름이 룰이세요? 남캠에 뽑기 뽑아봐 재밌어. 아 이름이 룰이구나. 아 제가 너무 창피해서 일단 좀 저기 재교육 좀 시키고 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교육 좀 시키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네,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뿅뿅.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야. 해야 돼? 나 말싸움 진짜 못해요. 야, 아니 왜? 아 같은 BJ랑 게 창피해.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뭐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나 몰라 나 처음이야. 야 나랑 제로트 줄 이러면 바보 취급당해. 그래요? 아니야 나 또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약발방 나만 하는 이유를 알겠어 여러분들. 예 이게 진짜 BJ들 들어가 바보 취급당해. 광대 취급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안돼 루리야. 공략법을 알려주세요. 아니 루리야. 네. 저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고 싶어 너는? 너무 상스럽게. 아, 내 팔 좀 어떻게? 아니 왜 아 말 그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떻게 와 저때 너 아니 전두엽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전두엽 피겨진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저런 얘기를 아니 쟤한테 한 말이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어 와 홀스틱은 진짜. 아니 제 실제로 싸워보니까 어렵지 말을 못 하겠지만 짜증나요. 짜증 나는데 뭔가 너가 화나는 만큼 못 풀어내겠지. 어 이게 말싸움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말싸움은 네 이 복싱이 어, 아니야. 복싱이 아니야? 어 말싸움은 태극권 같은 거야. 태극권? 복싱은 뻗잖아. 응. 권투는 막 이렇게 막 찔라고 하잖아. 응. 막 들이밀잖아. 응. 진짜 말싸움 이거야. 뒷짐지고 이렇게 어 오는 거를 받아쳐서 돌려서 어 주는 어. 거야. 아. 상대방이 때리는 힘을 가지고 돌려서 반격기를 때리는 거야. 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어 오. 태극권이야. 말싸움이라는 거. 그렇지. 아니, 근데 토크온을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야. 싸우시는데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거지. 난 자기 방어야. 자기 방어? 자기 방어 뭐냐면은 먼저 시비를 걸어. 시비를 걸게끔 유도를 할 때도 솔직히 있지. 그렇지만 말이 상대방이 너무 나한테 말이 심했다. 그러면 그때는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상대방이 똑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아 욕하지 마세요. 아 좀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 왜 그렇게 상스럽게 욕을 하세요? 안 해봤겠니? 하다 안 되니까 그때 되면은 뭐라는 거야 이 씨팔 새끼 하면서 바로 욕이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내 안에도 무기가 있지만 네. 처음부터 나는 무기 갖다가 공격하지 않아. 상대방이 어느 정도 갖추고 들어오면 나도 그만큼 갖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지. 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안 했으면 좋겠.. 단순히 토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배워... 너랑 토크이랑 너무 안 어울려. 그래요? 어. 그럼 저는 듣기만 할게요. 폰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든 반갑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로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약간 좀 그런 거에 얽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발로만이야. 야, 너 왜 욕을 하니? 배웠어요. 시발놈이라니. 안 했어. 우리야. 제발 비호감으로 가지 마. 알았어. 강제 나가니까 짜증나네. 아, 재밌다. 너 집에서 하면 되잖아. 아, 네. 이렇게 대선배님 옆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집에서 하려면 못하겠지. 네, 발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아니요, 뭐 별일은 없고요. 방에 이제 들어왔는데 10명이나 되는데 말씀들 안 하고 계셔서. 네. 어, 음식을... 감기 걸렸어요? 아, 저 감기 지금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아, 독감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아, 코맹맹이 소리 많이 나네요. 어,
방역 좀 할게요. 아, 하인. 뭐라, 소리... 뭘 하셨다고요? 방역을 하셨다는데. 아, 아 방역이요? 네. 어우, 재밌는 그 드립이네요. 예. 아. 방장님. 방장님 네. 계신가요? 네, 있어요. 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신 건가요? 아니, 방의 주체는 방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아, 맞죠. 나가 보토복, 복짓보스. 네? 아니, 방장님. 이 방 수면실이에요? 아, 왜 방의 분위기를 강요하세요? 방의 분위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말씀들이 너무 없으시니까. 그래서 있어야 그런 거죠. 되는 건가? 이게 뭐라고요? 있어야 되는 건가?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토크온이라는 거 자체가 약간 좀 방제의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네, 아, 여기 화를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방이거든요. 아, 그래요?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화 안 내겠습니다. 어, 씨, 깜짝이야. 뭐야? 아, 저 이 방에 있으면 화날 것 같아서 좀 나가보겠습니다. 네. 강퇴 당했네. 노잼이다. 여자가 있어 재밌네요. 아니야, 아니야. 여자라기보다도 뭔가 대화가 흐르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 수맥 찾듯이 찾는 거야. 방마다 다 들어가면서 수맥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닉네임 좀 바꾸시죠. 저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제가 노래하는 것인데 제가 저를 정의하는 건데 왜요? 아, 진짜요? 네. 어, 재미. 저 이게 뭐예요, 채팅창? 이게 뭐예요, 채팅창? 이게 한 일생이죠. 목소리도 안 닮았어요, 보트님. 오씨. 아, 저 그러니까 저건 저 제가 아니건 그 진이 여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뭐 그냥 방에 흘러가는 대로. 예. 좀 나가라 이 새끼야. 방 분위기를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사칭을 하고 다니세요? 아, 그 참 뭐 내가 어떻게 나를 사칭할 수 있죠? 아이 씨발 진짜 방송하네. 예. 아이 피오소이님. 그냥 강제 퇴장시킬게. 아 왜요 왜요? 아 왜 강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 아 영미세 동아리 팀장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안 되잖아요. 님 방송하는 분인데. 아니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저 코트네 코트 아니네 이 지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강퇴하겠다고요? 걔 하남자세요? 하남자 맞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 방에서 같이 대화하려고 들어왔지. 쟤 왜 자꾸 BJ라고 저를 대처시키십니까? 아, 근데 목소리가 존나 코트 닮긴 했다. 아, 다, 아 그러니까 난지 아닌지 그만 물어봐요. 아이 씨발 야, 그만해 이 씨발놈들아. 아, 잘한다 개새끼들아. 돌아다닐 때마다 이 씨박새끼들아. 나 내가 코트는 어쩌고 아니면 어쩔래 이 씨발년들아. 풍선쏠 거야? 너 닥쳐 노래나 해. 경찰 새끼들 진짜 씨발 장난해. 노래 한 번만 불러줘. 풍선 쏴 이 개새끼야. 노래해줄게 씨발아. 어지럽네. 재미없어. 뭘 인정해야 하네. 그것도 재미없어. 아니 방장님. 예, 예, 예. 방의 주제가 네, 뭐예요? 네가 방장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방장님 고민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민 없어요. 고민 없어요. 아, 저 닉네임 하연 저거 여자 아니에요? 어 올려볼까요? 딱 봐도 여자야. 예 올려주세요. 더러운 불알탕에서 여성분이랑 대화를 좀 하고 싶네요. 나갔네. 시벌. 아이 씨발 짜치네 왜 진짜. 화났어요? 짜증나죠. 왜 화났어요? 아니. 여기 더러운 제가 아 제가 들어봐요. 아 들어봐요. 여러분들 입장에 제가 토크온 왜 켰을까요? 왜 왜요? 심심해서. 제가 토크온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할 때? 그냥 좀 심심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이윤을
이윤 빛나요? 이윤 이꼬르 뭐야? 풍선 돈 그렇지. 그리고 토큰에서 나오는 재미 이꼬르 뭐야? 유튜브 조회수 이꼬르 뭐야? 돈이야 이 씨발놈들아. 아니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코트 나락갔다고 했는데 나락 안 갔나 보네. 아 잠깐만요. 나락이요? 네. 아니 룰루랄라님은 인큐베이터에서부터 나락에 계신 분이 뭔 씨발 새끼야. 남의 예? 나락을 갖다 얘기하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룰루랄라님. 네? 당신이 제 인생을 재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룰루랄라님은 아, 그냥...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 백수인데요. 니값 하시네요? 어메가 나락하셨어요? 아 잠깐만 안기모님. 안기모지. 안기모님. 안기모지. 안기모님. 안기모지. 야 안기모님. 너무 작작해라. 안기모님. 안기모지. 잘한다. 뉴 패턴이다. 뉴 패턴이다. 아 나 저런 거 못 이겨. 뉴 패턴. 아 근데 어메가 날아가셨으면 좀 해봐줘. 아, 예, 마미 스플라잉은 좀 심하지 않았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마더리 스플라잉은 좀 심한 거 같아요. 하는 거 인지용. 예, 예, 예. 그 패드립 치지 마세요. 이모티콘 좀 안녕하세요. 제 바로 위에 계신 분? 이모티콘 님? 대답 안 하시네. 방장님. 네, 네. 그 한 분 한 분 마이크 있는지 체크 좀 해 보시고 없으면 강퇴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래서 바람이 분인데요? 아니, 방이 좀 돌아갈 수 있게 제발 관리자 역할 좀 해줘. 아, 귀찮아요. 네. 아, 그럼 제가 좀 대신 할까요? 어떻게 하신단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토크력을 끌어내는 거죠. 여성분이 있으면 여성분이랑 대화도 좀 하고. 오케이, 오케이. 님이 다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 위에 계신 그 이모티콘님 말씀 없으니까 강퇴할게요. 네. 좋습니다. 안기모님? 안기모지! 그걸 제 이름을 부르네. 아, 좆대네. 아기 씨 몇 살이에요? 저 서른 살이요. 나이는 또 좋다. 와, 서른 살 먹고 안 김어찌 하기 힘든데 야무지네. 또 급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안기호 씨 무슨 일 하세요? 급식실이요. 아, 급식실에서. 저... 급식실. 예. 그냥 사무직. 아, 사무직. 오, 아. 사무직이요? 재미없어 이 병신아. 어떤 새끼 참으식이란 거. 방장이죠. 그러니까 네 방이 안 되는 거야. 아 나가라 씨. 아 강퇴하지 마세요. 아 네네 알겠어요. 혹시 방에 여성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 씨. 어 112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잠깐 112님 네? 목소리가 되게 어리신데 되게 야하게 들려요. 네. 예? 후회행 넷이요? 네. 남자 같은데. 혹시 연습하고 있는 거라? 에치! 와, 귀여워. 아, 진짜. 아, 저 미친 새끼를 존나 맞네. 아니, 112님. 네. 혹시 미성년자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 방금 기침할 때 약간 소아과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비뇨기과 많이 나 비뇨기과 많이 가셨는데 태국 갔다 왔어요. 태국 갔다 왔다고요? 네. 태국을 왜 갔다? 아 태국 가서 비뇨기과 가가지고 그 네. 야추를 떼다는 얘기죠? 아니요. 근데 좀 덜 떼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남성 호르몬이 살짝 흐르시는데? 네. 그럼 혹시 아랫도리가 탈부착이에요? 네. 아 왜 저러 아 아 혹시 똥구멍 잘 벌리시나요? 네 잘 벌립니다. 아 미친놈인가? 아 112님 남자였네. 어 아 아, 혹시 방장님 네네 그 밑에 이모티콘님 한번 올라 저분 여성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맞아. 아 씨발 아 존나 아니 어떻게 저런 닉네임에 저렇게 깜찍한 닉네임에 목소리 씨발 중장년층 목소리가 나냐 씨발놈이. 아직 저기 그 밑에 계신 분 중에서 여성분 계실까요? 힘센 문호님이 이모티콘님 아니에요? 아 여자분 안 계시네. 네. 어 막내 왔다 막내. 아,
아 여성분이세요. 좀 대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방인은 왜 이렇게 늘리셨어요? 너무 많네. 왔니? 방장님 평생 같이. 아 왜 여기를 지옥으로 만드시는 건지. 채은이. 야채은 씨 여성분. 잠시만요. 야채은님 바로 올려보죠. 잠시만요. 야채은님 안녕하세요. 아 나. 아이씨.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인가? 아예 방인을 너무 늘리셨어. 아 방장님. 부담스럽게 만드세요. 네네. 왜 자꾸 능력에 비해서 자꾸 아니 너무 인데 여성분이 들어오기에 방장 좀... 같은 사람이 치킨집 차리면 바로 존망합니다. 불고기 불고기 한 달 동안 좀 존나 잘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체인점 차리가지고 그냥 바로 쪽박 찰 것 같은데 방인원 왜 자꾸 늘리는 거예요? 어 불복이님 혹시 여성분 아니세요? 불복이 고지님 저분 여성분인 것 같아. 불복 아 잠깐 불복이라 하시죠. 불복. 이건 진짜 불보라요. 불보 예 불보 아, 불보님 불보님이라고 예 불복이 고지님 왜요 씨발 아우 아 씨발 아 닉네임이랑 어울리네요. 아 병신 새끼. 아. 어 근데 이게 방제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요. 방제가 네. 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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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나 아,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아니 도저히 문맥상으로. 근데 얘기해. 방장님. 네네. 일상생활에서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상에서라도 제 본인의 어떤 그 분출시키는 거잖아요. 욕구를 욕망을. 님처럼. 근데 피해 호소인님 방장님. 네네. 네네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 방장님이 무슨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신 근데... 같은 매력. 그러게. 예. 어, 근데 네가 뭔데? 굉장히 이상해지고. 네가 뭔데? 뭔데 나한테? 나 내 옆에 여자 있는데. 이방 원래 그 염리세 동아리 팀장 이거 피우소인 방장님 어떤 거였는데. 네네네. 제 옆에 네. 그 아이돌 누구? 아이돌? 아이돌? 어 잠깐만요. 아이돌 있어요 옆에? 최예나. 아 최예나 닮은 네. 여자친구 있는데요. 그리고 아, 팔뚝이 말 진짜요? 예. 어, 잠깐만 한번 볼게요. 아 그럼 제가 방송 링크 드릴 테니까 제 아, 여자친구거든요. 어 한번 봐도 돼요? 보실래요? 예. 어, 예. 아, 제가 저랑 지금 나이 차이 예. 10살 차이. 10살 넘는데 제 옆에 이런 여자친구 있는데 코트님이 아까우신데요? 제가 와. 진정한 알파메일 아닌가요? 범죄자 새끼. 아닌가요? 범죄자 뭘 범죄자예요? 대판에. 아니 방정이 아 예예 예. 어때요? 어... 예 님은 뭐랄 아, 자격이 있네요. 예. 아 그렇죠. 남자로서 인정받은 거죠 이 방에서? 아 여기 누가 저 여성분 사진 올렸는데 뭐죠 이거? 이게 뭐예요? 여성분이 방송이시고 남자분이 매니저인가요? 무슨 사진인데? 아 이거 그냥 예. 아 씨발 아 깜짝이야 와 와 와 아 잠깐만 어이없네 와 여성분 닮았다. 혀에 이빨 달렸네. 아 이게 저기 옆에 계신 여성분 스타킹 뒤집었었을 때 얼굴인데 이거? 진짜 근접샷 아닌가요? 이빨이 똑같네요. 티열이 오르네요. 와 코트리 능력자네. 아 지금 옆에 있는 여자친구요? 아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전체적으로 아 옆에 있는 여성분 이쁘다고 네. 생각하세요? 했을 때 이뻐야죠. 방장님 네? 예? 옆에 계신 여성분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걸 왜 나한테 왜 물어요? 아까 방장님 눈에는 네. 어떠냐고요? 아 몰라요. 못지 본인의 않았어요. 여자친구라면 어떨 것 같아요? 닥치세요. 이 새끼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왜 자꾸 물어봐 씨. 부끄럽대요. 아... 그치. 아 이게 찐따가 이게 문제야.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해. 찐따 맞습니다. 아 진짜 좋아한다. 이제 좀만 버텨요. 방장님. 네네. 이 옆에 있는 귀엽고 깜찍한 여성분을 얻으려면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뭘까요? 피포이를 자초하세요. 저 그렇죠. 말 팔뚝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사빈충. 말 팔뚝이라니.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뭐가 있어야 되죠? 코트님? 뭐 이 친구가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어? 얼마 벌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친구 한 달에 순수익 1,200만 원 벌어요. 와, 진짜? 네. 예.
코트님 일 하시는. 근데 뭔가 진입 장벽 더 높아졌죠. 그러게. 예. 코트님이 더 많이 벌잖아요. 제가 많이 벌면 뭐예요? 코인으로 날렸지. 아, 저 코인 한 적 없어요. 아, 내려가 있을게. 저 코인 한 적 없어요. 예. 내려가세요. 아. 옆에 있는 여성분이 한 달에 1200을 법니다. 나이는 24살이고요. 와. 춤도 엄청 잘 춰요. 진짜요? 몸매도 좋고요. 매니저 하면 안 될까요? 거기다가 성형도 안 했어요. 진짜? 네. 와. 좀 팔뚝에 해바라기 시술을. 아, 근데 근육 좆같다. 어, 꺼져. 아니, 진짜 꺼져. 아니, 뭐야. 아, 뭐 갑자기. 아니, 무슨. 어우, 야. 어, 근데 팔뚝 근육 좆대. 아니, 깜짝이야. 너 진짜 말이네. 필라테스 아, 많이 말이야. 하면은 저런 거랑. 바바바. 저분도 사실 태국 갔다 오셨다. 아, 팔뚝 뭐야? 아, 이거 깜짝 놀랐네. 아, 근육. 우리빈 줄 찾아서. 아니, 코트님도 운동 좀 같이 하세요. 코트님도 운동해요. 아, 저는 운동 안 해요. 아니, 아니, 옆에 그렇게 운동 잘하는 분이 있는데. 안 해도. 옆에. 안 해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호호호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뭐죠?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이야. 야래야래 야래야래 코트님, 아. 코트님. 예예. 그 노래 한 곡만 불러주면 안 돼요? 싫어요. 아, 저 근데 꺼져. 저 코트님 노래 너무 듣고 말 걸지 마. 코트님 더러워. 근데 저 코트님 팬이에요. 더러워, 말 걸지 마. 이미 팬이라고 해서. 네. 팬을 대하는 아, 태도가 아, 방금 팬. 아, 코트님이 이미 팬으로. 제가 생각하는 팬은 뭔 줄 알아요? 피터팬? 일단 토크는 안 해야 돼요. 볼펜? 일단 토크온을 하는 순간부터 제 팬이 아니에요. 사인팬? 토크온 하는데 보내를 한다. 토크온 하는데 풍선을 쏜다? 팬이지. 그거는? 인정. 진정한 팬이에요. 천 개만 쏘세요, 누가. 아, 뭘 뜸들어요, 당연한 예, 얘기를. 예, 예. 찐팬이죠. 어, 보인다, 예. 보여. 아, 저 뭐가 보이죠? 아유, 저 토크는 재밌게 하십시오, 다들.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자친구가 너무 지금 달래가지고. 아, 예.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예. 네? 여자친구 이름이 말디기거든요, 말디. 뭐라고? 불고기고지님? 불고기고지님? 네? 아이씨, 막. 제 닉네임 좀 바꾸세요. 다른 거를 바꿔드릴까요? 이거 어떠세요? 고딩 맞지? 아, 예예예. 아, 예. 아, 예. 토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힘들다. 쉽지 않지. 네. 그래.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뭐야? 딱 진짜 기승전결이다. 아니. 기승전결.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 너가 와가지고 이거 뭔가 말빨 늘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원하는 게 말빨일까? 말을 잘 못해서. 아니야. 그건 너가 생각하는 너의 고민이고 진단 잘못했어. 어, 사람들이 원하는 너의 모습은 더 이뻐지는 거야. 번 돈을 갖다가 더 이뻐져라. 아, 네. 네. 성형외과 빨리 저기 가서. 성형외과요? 고칠 생각 없어요? 시술은 받긴 해요. 보톡스 이런 거. 아, 보톡스 정도는? 성형외과 무서워서. 근데 보통 이제 2차로 이런 그런 그게 일단 우리 이어폰 좀 빼자. 네. 너무 재밌다. 빌드업을 해야 돼. 어. 약간 좀 각성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죠? 근데 막상 얘 되게 이쁘게 하고 완전 달라져서 뭔가 섹시해져가지고 와봐요. 그거 여러분들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할 거예요. 다 그렇게 성형을 하고 다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뻐 하는 거는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쌓여서 그런 거고 그건 언제든지 배꺼지는 거예요.
뭐 외적으로 못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진짜 재밌다. 뭐 맞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재밌다. 집에서 토크만 하지 마라. 진짜. 너 토크만 하는 순간부터. 와 근데 비정상들이 진짜 많다. 근데 다 컨셉이 웃긴 컨셉이던데요? 좀 채팅창 좀 바꿔줄게. 네. 다 컨셉이 웃겨. 토크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다 일상생활 하고 있겠지? 약간 소외받는 애들? 약간 소외받는 도태되고 소외되고 약간 고립된 애들? 그런 애들이 많지. 말로 접은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말로 접은 적 많지. 진짜요? 그럼. 근데 말로 이긴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걸까?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뭐요? 이고 지기고의 싸움이 아니야. 진짜 이기는 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할 때가 이기는 거야. 고등학교 때 널 괴롭혔던 수많은 아이들. 너가 지금 달에 천 몇백만 원씩 번다는 걸 걔네들이 알아봐. 배 아프죠. 그치. 최고의 복수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쵸. 그러므로 넌 행복한 거야. 알겠지? 네. 행복한 사람. 여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래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여래님이 제 방송 원래 안 오셨는데 오늘 너 있어갖고 오셨나 보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잠도 안 자고 참 대단하다 나도. 저요? 어. 아 근데 하긴 우리 그때 아침에 노래방에서 존나 재밌게 놀았잖아. 네. 낮에 자가지고 보통. 아 나보러 온 거야? 너무 좋네. 여러분 저 룰이 저 뭐야 데려다 주고 그러고 이제 저도 이따 약속 있어갖고 오늘 방송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쉽다. 아 진짜 재밌다.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들? 네. 예. 아 저 아침에 바이크 또 라이딩 하러 가야 돼가지고 애들이랑 약속한 거 있어가지고 예 또 신나게 저기 하고 뭐 어쨌건 일요일 방송 정규 방송만큼의 어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게릴라로 킨 방송이지만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여러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예 인사드리고 전 수요일 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 갈게요 여러분들.